임금님의 감사. 어느 나라에 돈이 많은 임금님이 살고 계셨어요. 아야,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 요새는 왜 이렇게 입맛이 없어?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여봐라,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데려가도록 하여라. 요리사, 오늘도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아주 혼내줄 거야. 나는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 아유, 맛있는 음식 가지고 올라라. 네. 아유, 임금님,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이게 뭐야? 햄버거라 하옵니다. 뭐? 햄버거? 햄버거요? 햄버거? 아유, 어디 한번 먹어보자. 아유, 맛이 없다. 아유, 밑에 치즈도 있어요. 치즈도 잡수셔야죠. 그리고 가운데 이 토마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소고기 이 패티가 있어요. 뭐? 소고기 패티? 에이, 만들어 먹기 싫어. 왜 패티를 왜 먹어? 아이고, 냄새나. 아이, 자, 가지고 가. 아유, 아, 이거 정성껏 만든 것인데, 잡수세요. 엄마, 가지고 와. 아유, 맛도 없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날마다 먹으라고 했니. 아유, 날마다 이상한 것만 가지고 와. 난 맛있는 걸 먹고 싶단 말이야. 맛있는 거? 얘들아, 맛있는 거 없어? 아유, 정말 속상해 죽겠어. 이렇게 임금님이 날마다 음식을 가려 먹으니까 아, 신하가 아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휴, 우리 임금님께서 입이 너무 까다로우셔서 날마다 이거는 맛이 없다, 이건 너무 짜다, 이건 너무 싱겁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안 잡수시니 어떡하면 좋지. 어린이 여러분, 우리 임금님이 아무 음식이든지 덥석덥석 잘 잡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뭘까요? 가만 있어. 우리 패티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래. 우리 패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우리 패티가 다 가르쳐 줄 거야. 패티. 우리 다 같이 우리 패티를 불러보자. 우리 패티 언니 시작. 있잖아, 우리 임금님이 입이 까다로우셔서 아, 음식을 안 잡수시는 거야. 어머, 그러면 나 똑같죠? 어떻게 하면 좋지? 좋은 수가 있습니다! 뭔데? 좋은 수가 있어요. 뭔데? 있잖아요. 굶기시면 됩니다. 굶기시면 돼. 뭐? 굶겨? 네! 아무것도 안 잡수시면 모든 게 다 맛이 있어요. 어, 그래?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입이 까다로워서 이거 맛이 없어, 이거 안 먹어, 그런 어린이들은 굶겨야 돼요. 굶겨야 돼. 알았어요. 내가 우리 패티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 아, 나 굶겨야 되겠다. 아, 우리 요리사 나오너라. 요리사를 불러가지고 오늘부터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린다고 하고 임금님을 굶기는 거야. 그러면 임금님이 배가 고프면 뭐든지 다 맛있게 되는 거야. 요리사? 예, 부르셨습니까? 임금님이 음식을 맛있게 잡수시게 하는 법을 내가 알았다. 뭔데요? 굶기는 거야. 예? 그러다가 내 목이 달아납니다요. 야, 시키는 대로 해. 이제부터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해드린다고 그러고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거야. 왜? 그러면 저녁 때쯤 되면 너무너무 배가 고파져. 그러면은 무엇을 갖다 드려도 다 잡수시게 되는 거야. 뭘 갖다 드릴까요?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 그걸 잡수시게 하면 임금님이 아주 기뻐하실 거야. 오, 정말 그럴까요? 그럼! 자,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알았습니다. 이리 와요. 우리 요리사는
임금님을 계속해서 굶게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린다고 하니까 임금님은 계속해서 굶게 되었지요. 아이고 배고파라. 아니 도대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야? 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그래, 다 됐느냐? 조금만 더 기다리시옵소서. 뭐야? 아니,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빨리 가지고 오세요. 아니,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 그렇사옵니다. 아, 뭐야?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정말 궁금하구나. 조금만 더 기다리시옵소서. 알았어. 이렇게 하여 저녁이 다 되었어요. 요리사! 아이고 배고파! 요리사! 네, 부르셨습니까? 아이고 배고파! 빨리 밥 좀 가지고 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 그러사옵니다. 뭐야?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예, 조금만 더 기다리시옵소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옵소서. 알았어. 이리하여 아주 늦은 저녁이 되어서 요리사가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리사가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농부가 만든 초당옥수수 그리고 홍당무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유기농 음식으로서 임금님이 먹게 되면 아주 반하실 것입니다. 아하, 내가 이걸로다가 임금님께 드려가지고 임금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려야지. 여러분 초당옥수수 먹어본 적 있어요? 네. 아주 달죠? 네. 아, 바로 그거예요. 아유 배야. 아유 여봐라. 아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옵니다. 뭐야? 아니, 난 이런 요리는 처음 봤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 옥수수같이 생겼는데 그냥 옥수수가 아니옵니다. 한번 잡숴보시옵소서. 어디 먹어보자. 예, 초당 옥수수입니다. 어디 냠냠냠 냠냠 냠냠. 우와, 정말 맛있네. 우와, 냠냠냠 냠냠냠. 우와, 정말 맛있어. 이것도 뭐냐? 이거는 정성에서 나온 홍당무이옵니다. 뭐? 어머지 한번. 냠냠냠 냠냠냠 냠냠. 우와, 맛있다. 우와, 이야, 정말 맛있는 음식이로구나. 이 초당옥수수와 홍당무를 도대체 누가 요리를 한 것이냐? 네가 요리를 했구나. 내가 너에게 상금을 내리도록 하겠다. 제가 요리한 것이 아니옵니다. 뭐? 네가 요리한 게 아니라고? 이것은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야채 장사에게서 사온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그 야채 장사에게 내가 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그 야채 장사가 만든 것은 아니옵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단 말이냐? 아이고, 어디 뚝 떨어졌다.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이냐? 네, 이것은요, 저기 멀리 사는 농부 김서방이란 사람이 만든 것이옵니다. 뭐, 김서방? 그 김서방이란 사람이 만든 것을 네가 사왔다고? 예. 그럼 내가 그 김서방이란 사람을 만나서 상을 줘야 되겠구나. 네, 그러하시옵소서.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당장 농장으로 가서 그 김서방을 만나서 아주 상을 푸짐하게 내려주도록 하겠다. 잡아라, 나를 따르거라. 이리하여 이 임금님은 농장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농장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김서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장 주인과 농장 주인의 아들도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커다란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장 주인이에요.
내가 경작하고 있는 농장이 9,000평이 넘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음식, 맛있는 야채만 생산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새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요새 우리 농장에 야채가 아주 맛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아주 그냥 뭐 난리예요, 난리. 어머니. 아, 왜? 아버지, 큰일 났어요. 아, 뭐가 큰일 나? 임금님이 우리 농장으로 오신대요. 임금님이 우리 농장으로 왜 와? 우리 농장에서 나온 초당 옥수수와 그리고 홍당무를 다 드셨대요. 아, 임금님이? 그래가지고요, 너무 맛있어서 우리한테 상을 주신대요. 아, 그래? 근데요,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농사를 지은 김서방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김서방? 뭐? 김서방? 아니, 우리가 만들었으면 우리한테 줘야지 왜 김서방한테 줘? 농사를 지은 김서방한테 상을 주면 안 되죠.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아, 너 있잖아, 김서방을 불러오너라. 그래서 옥수수와 홍당무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은, 네, 우리 농장 주인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야지. 아, 맞아. 그럼 되겠다. 역시 아빠는 머리가 좋으셔. 우리 김서방이 내 말을 잘 들어야 할 텐데. 맞아. 이거는 내가 만든 거야. 왜냐면, 아, 내가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잘 지었고, 그리고 우리 땅이잖아. 내 땅인데 말이야. 내 땅에서 나온 거니까 내가 만든 거지 뭐야. 안 그래? 부르셨습니까, 주인 어르신? 있잖아, 임금님이 우리 농장에 오신대. 왜요? 임금님이 아주 우리 농장에서 나온 채소를 잡수시고 아주 맛이 있으셨대. 초당옥수수와 홍당무가 맛있었나봐. 그렇죠, 우리가 만드는 게 최고죠. 그런데, 아, 너한테 상을 준다는 거야. 어? 왜 나한테 상을 줘요? 아, 네가 농사를 지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든 이 비닐하우스, 내가 만든 농장, 내 땅에서 나온 거니까 내가 받아야 되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 네가 다 받으려고? 아닙니다. 저는 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사실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와? 우리는 그냥 물 주고 비료 주고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맛있는 옥수수와 홍당무를 만드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누구야? 하나님이십니다. 뭐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햇볕을 내려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좋은 공기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맛있는 옥수수와 홍당무가 농사가 된 것입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무래도 상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아니, 무슨 소리야. 자,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해봐. 이 홍당무와 옥수수는, 이 홍당무와 옥수수는 우리 주인께서 잘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뭐야? 아니, 내가 만든 거라고 그래야지. 다시. 이 옥수수와 홍당무는, 이 옥수수와 홍당무는 주인님께서 잘 만드신 것입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렇게 말을 안 들었으면 어떡해. 아휴, 어쨌든 내가 시킨 대로 잘하면 내가 월급을 두 배로 줄게. 두 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김사방 부탁해. 아이고, 김서방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내가 상금을 많이 많이 탈 텐데. 얼마 후 이 농장에 드디어 임금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임금님 납시오. 바로 이 농장인가? 이 농장에서 그렇게 맛있는 옥수수와 홍당무를 만들었다지.
안녕하십니까, 임금님. 자네가 김서방인가? 네, 그렇습니다. 하하하, 바로 그 유명한 김서방이 여기 있구만. 자네가 그 맛있는 초당 옥수수와 홍당무를 만든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 내가 자네에게 상을 줘야 되겠구만. 예? 저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뭐야? 아니, 자네가 만들었다며? 나는 그저 농사를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랬을 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옥수수와 홍당무를 누가 만들었단 말인가? 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나님? 아, 그렇다면 빨리 가서 하나님을 데리고 와. 하나님은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뭐야? 하나님을 왜 데리고 올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저 위에 살고 계십니다. 어디? 하느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어? 그럼 비행기 타고 올라가야 되나? 아닙니다. 그럼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느님을 만나야 내가 상을 줄 수가 있지. 하느님은 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뭐? 감사? 예. 교회 나가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헌금을 드리셔야 되옵니다. 뭐야? 그러니 나한테 줄 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십시오. 뭐야? 어린 여러분, 내가 이 농부한테 상을 주려고 했는데 이 상을 하나님한테 드리라니,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 그렇다면 어떤 교회로 가서 헌금을 해야 될까요? 성은교회? 네. 그럼 이번 주일날 성은교회 가서 헌금을 하도록 해야 되겠구만. 네, 그러면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복을 많이 많이 주실 것입니다. 많이 많이? 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더 건강하게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되겠구만. 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양반은 또 누구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와,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와, 그러면 나도 천국 가야 되겠네? 예, 예수님 믿으실 거죠? 네, 믿겠습니다. 어린 여러분, 나도 그러면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네. 아하하하, 고마워. 나도 그럼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겠네. 예, 지금 저하고 같이 가시죠. 우리 성은교회로 가시죠. 아, 그래. 이리하여 임금님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요. 좋은 엄마와 아빠를 주신 하나님,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아유, 얼마나.